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대형어항에 다양한 물고기 친구들이 살고 있는데요, 사료를 먹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 오늘은 물고기 친구들 간식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사과에는 다량의 비타민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이 많다는 것과 너무 딱딱하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가공만 잘해주면 좋은 간식이 될 것 같아요. 세 명의 친구들을 잘 관찰하면 좋을 것 같네요. 맛있는 사과를 잘라줍니다. 최대한 슬라이스로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맛있겠다. 사과 반쪽만 사용할 거예요. 큰 그릇에 따뜻한 물을 넣어주고 사과를 넣어주세요. 당이 많으면 어항에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0분 기다려줍니다. 시간 날 때 뒤집어주면 좋아요. 이제 세포벽을 파괴시켜 줄 거예요.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두꺼운데요, 안에 액포가 있어서 얼려주면 파괴됩니다. 딱딱한 것은 먹기 힘들기 때문에 보들보들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3시간 얼려주면 끝납니다. 보들보들해진 사과를 넣어줍니다. 샤페가 벌써 한 입 하네요. 물고기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네요. 우리 귀여운 마리모. 물고기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먹성 좋은 알지터가 제일 먼저 왔군요. 사과를 얌얌 먹는 모습이 너무 귀엽네요. 의외로 샤페가 너무 좋아하네요. 플래티 친구들도 한입하는 모습입니다. 실버 샤크도 관심을 보이네요. 파티가 열렸네요. 수마트라도 얌얌하는 모습입니다. 잠시 뒤에 가보니 애플스네일은 사과와 사랑에 빠졌네요. 애플스네일이 잘 적응해줬어요. 물고기 친구들이 좋아해주니 너무 좋네요. 24시간 이내에는 빼줘야 어항의 오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물고기 친구들은 3-4시간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